안녕하세요. 하지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85편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단한 건 아닌데,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유휴 상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그 유휴 상태에 대한 것을 눈으로 실제 확인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쓰는 가상머신이 버츄얼박스인데, 버츄얼박스가 슬립이나 하이버네이션을 지원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코드는 넣어놨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머신에서는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가상머신에서는 확인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좀 양해하시고, 가상머신에서 어떤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시스템 예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실습이니까 그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85편이 되겠습니다. KMDF 드라이버 전원 관리에 대한 샘플을 하나 실습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실습 주제는 유휴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휴 상태. 그러니까 S0 상태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디바이스가 D3 상태로 빠지는 그런 유휴 상태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는지, 코드상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쓰는 가상 머신이 현재 슬립이나 하이버네이션 테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코드 내에 제가 넣어놨던 스탑 IO 같은 이런 함수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실제로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코드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85번 예제를 받아서 그 코드를 한번 쭉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제 유휴 상태를 확인하는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습에 앞서서 최근에 윈도우즈 11 드라이버를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HLK 그 인증 테스트에서 요구사항이 조금 수정이 됐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샘플로 드렸던 드라이버들은 하나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버 스토어라고 하는 특별한 경로를 쓰지 않은 상태에 설치 파일, 그 INF 파일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실습에 사용하는 INF 파일들은 보시는 것처럼 13번 경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13번 경로는 드라이버 스토어를 나타내는 경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보안적인 요소들을 윈도우즈 11이 더 갖춰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윈도우즈 10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최신 버전들은 13번 폴더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라도 13번 경로를 사용해서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경로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실습을 해볼 예제는 First KMDF 예제가 되는데요. 그 예제를 우리가 설치하는 과정부터 제거하는 과정까지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텐데 그 시도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디바이스를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제거할 때까지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시는 것과 같은 순서대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를 취할 건 뭐냐면 디바이스가 가지는 어떤 전원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휴 상태라는 게 있죠.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이 유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유휴 상태와 D3 상태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D3 상태를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써놨는데, 하나는 장치가 설치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설정을 했을 때, 즉, 장치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도 D3 상태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나중에 장치를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D3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D3 상태와 유휴 상태는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비슷한 상태라고 여길 수 있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시스템이 S0를 유지하는 상태로 그냥 잠깐 동안 유휴 설정에 의한 유휴 상태로 빠지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의 파워 전환
과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전부 다 D0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디버거를 물려서 실습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간단하게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식의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드라이버의 코드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윈도우즈 11을 제가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웬만하면 윈도우즈 11을 제가 가지고 실습할 텐데, 윈도우즈 11 최신 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둘둘 H2 버전이고요. 저기에 제가 이제 샘플로 제가 드린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퍼스트 게임 디프란 드라이버와 그 다음 콜 드라이버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85번 예제를 받아서 앞쪽을 푸시면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디버그 뷰를 제가 받아서 이렇게 실행을 한 상태입니다. 디버그 뷰는 당연하겠지만 커널 모드 메시지를 보겠다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자, 먼저 이제 장치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메시지를 같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만든 드라이버는 현재로서는 특정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레가시로서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이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장치를 설치해 보도록 하죠. Add Legacy Hardware.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아래쪽 선택해야 되죠. 다음 Next.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경로를 지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경로를 여기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 경로를. 그러고 나서 OK를 이렇게 누르시면, 자, 설치할 드라이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First KMDF 드라이버 안에 설치 파일이 이제 13번 경로를 쓰도록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3번 경로 보이시죠? 그렇죠? 그 아래쪽에도 역시 13번 경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13번 경로를 써서 설치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디버그 메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장치를 처음에 설치할 때의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로 잠시 돌아가 보면, 파워포인트 돌아가 보면, 자, 먼저 디바이스 설치 과정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전원 상태가 바뀌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설치, next, next. 자, 설치하겠다라고 하시고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add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호출됐죠? 처음에. 자, 장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add. 제가 디버그 메시지를 추가하지 않아서 이 first kmdf라는 필드가 추가되지 않았나 보네요. 잠시만, 제가 이제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올까봐 필터링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장치를 제거할게요. 샘플을 제거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소스 코드 내에 디버그 메시지 필터링을 제가 좀 해놨거든요. 이거를 일단 좀 빼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edit, filter. 자, 필터 메시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필터를 제가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얘가 시야드웨어. 그럼 다음 누르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넥스트 넥스트 눌러봅니다. 자, 이제 필터링이 조금 달라서 안 나왔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메시지가 나왔나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세 줄이 출력된 게 보이시죠? 자, 여기 지금 제가 조금 폰트를 키워볼까요? 폰트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폰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메시지가 처음에 드라이버가 올라갈 때 찍은 메시지, 그 다음에 드라이버 올라간 다음에 Add Device가 왔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디젤 엔트리를 탔다는 뜻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출력이 됐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D0까지. 아,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보신 것처럼 파워포인트를 돌아보면 여기서 D0 상태까지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처음에 장치를 설치하면 D0 상태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유효 설정을 해놨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아무런 명령어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없으면 파워 매니지먼트 큐를 쓰고 있는 경우에 저희는 유효 상태로 빠지겠다라고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놔두니까 유효 상태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는 디버그 메시지가 이렇게 갑자기 D0에서 D3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유효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0 엑셋이 오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찍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장치를 자, 이번에는 사용 안 함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장치는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먼저 장치 관리자에서 지금 장치는 여전히 붙어 있는 상태죠. 그러나 지금 저희는 유효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내려 보겠습니다. 자,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추가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자기 뭐가 왔습니까? D0로 올라갔죠. 그렇죠? 유효 상태에 있던 디바이스가 먼저 D0로 상승을 한 다음에 다시 D3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때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D3 파이널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 실제 장치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내려왔을 때는 D3 중에서도 D3 파이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드라이버가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지금 사용하지 않겠다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유효 상태에 있는 디바이스의 상태에서 저희가 사용을 안 하겠다고 시도했더니 먼저 D0 상태로 바꿨다가 다시 D3 상태로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사용함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상하건대 보나마나 처음에 장치를 설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용함을 시도하게 되면 D0 상태로 들어갔다가 또 일정 시간 이후에 유효 상태로 빠지게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상태에서 장치를 사용하겠다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함. 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면 이 아래에 잠시 후에 다시 유효 상태로 빠지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나왔죠? 자, 다시 이제 드라이버 올라간 뒤에 D3에서 D0로 간 상태에서 유지하다가 일정 시간 이후에 다시 D0에서 D3로 빠졌다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의 디바이스는 유효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효 상태라 하더라도 장치 관리자에는 이렇게 장치가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라는 거죠. 다만 유효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한번 어플리케이션에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의 시도라는 건 별건 없고요. read 파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read 시도를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응용 프로그램에서 read 시도를 하려고 딱 했을 때 현재 이 디바이스는 유효 상태에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 매니지먼트 관리 체제에 의해서 프레임워크는 먼저 우리 디바이스를 D0 상태로 바꾼 다음에 리드 명령을 던질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효 상태에서는 리드 명령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워 매니지먼트 큐를 이용해서 우리가 리드를 받겠다라고 설정한 경우에는 먼저 우리 디바이스의 상태를 D0로 바꾼 상태에서 실제 리드 명령이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상태가 저희 지금 D3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자, 이걸 실행을 딱 하면 먼저 얘가 read라는 그런 명령어를 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read 명령이 우리한테 오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절차상에 지금 왔던 걸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아래 보세요.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D3가 D0로 바뀌는 행동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비로소 리드 명령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하나 풀풀 하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뭐 코드상의 버그니까 그건 여러분들 디버그 메시지를 보시고 적당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리드 명령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죠.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가만히 있어도 디바이스는 더 이상 유효 상태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리드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소유를 한 상태로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유가 있다면 가상 머신보다는 실제 머신에서 이제 슬립에 들어가는 테스트를 지금 단계에서 해보시면 더 많은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제 가상 머신은 슬립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강제로 종료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료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캔슬이 왔죠? 여기 보이십니까? 캔슬? 어플리케이션이 종료하면 저희는 캔슬리티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캔슬 명령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받았던 리드가 취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명령을 받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떤 상태로 디바이스가 또 빠질까요? 유효 상태로 또 빠지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캔슬리티이 온 뒤에 유효 상태로 다시 빠진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을 보자면 결국은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접근이 시도가 오면 그 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디바이스의 전원 상태를 D0 상태로 바꾼 다음에 실제 리드 명령이 들어온 거고요.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강제로 종료를 시키면 캔슬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리드 명령에 대한 캔슬 처리가 완전히 끝나면 저희가 소유하는 리퀘스트가 다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또 다른 리퀘스트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시 시스템은 우리를 유효 상태로 바꾸게 된 겁니다. 아셨죠? 자, 이 상태로 이제 디바이스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D3 상태로 가 있는 유효 상태로 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D0로 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자, 이제 장치를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치를 제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를 보면 자, D3 상태에 있던 유효 상태에 있던 우리 디바이스가 맨 처음에 다시 D0로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D3 파이널로 다시 떨어진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가 내려갔다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흐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코드를 짜면서 이게 왜 오는지, 언제 이게 오는지 그런 것들을 얘가 예상하면서 코딩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D0와 D3가 언제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무단히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좀 더 세련된 멋진 드라이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실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샘플 코드는 인터넷에 있으니까 85번 예제를 직접 받아서 한 줄 한 줄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공부를 할 텐데 KMDF 드라이버는 이제 막 시작을 한 겁니다. KMDF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드라이버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외에 그러니까 디바이스 큐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공부를 추가로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큐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인터넷에 있는 예제라든지 WDK에 있는 예제를 보실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남아있는 디바이스 큐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스코프라고 하는 어떤 IRQ 레벨에 대한 그런 이제 동기화 관련된 코드들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얼라이즈 같은 그런 이제 방식도 조금 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소화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샘플 드라이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한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더 KMDF 드라이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